그런데 결국 남성들 마음까지 사로잡아버린 곡이 있다는데요. 있죠. 단번에 성발라로 승격시켰던 이 노래가 바로 오늘의 가을 노래입니다. 거리에서 나옵니다. 거리에서구나.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많은 걷다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듣기만 해도 영 고백 1차임 당할 것 같은 이 감성의 노래는요, 2006년 발매된 성시경님의 정기 5집 더 발라드의 타이틀곡 거리에서입니다. 올레길. 앨범 발매와 동시에 가을에 관련한 온갖 수식어를 성립하며 음반 판매 1위, 음악 차트 1위, 음악 방송 1위, 발라드 왕자란 이런 것이다를 증명한 역대급 가을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일명 단풍 연금이라 불리는 가을 대표곡으로 선정되기까지 한 거리에서. 그런데 사실 이 곡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할 뻔했다고요? 왜요? 이렇게 좋은 노래가 왜? 세상에 나와야지. 노래 작곡가이자 작사가였던 윤종신님이 양파 등 여가수들에게 거리에서를 보냈었지만 너무 어렵다며 퇴짜를 맞고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묵혀두고 있었던 곡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가수분들이 안 받아주셨구나, 이 노래를. 이런 노래를. 이후 2005년 윤종신님의 작업실에 놀러간 성시경님이 우연히 컴퓨터 속에 잠들어 있던 이 곡을 듣고 깨차! 와, 대박이다. 야, 운명곡이 따로 있어. 역시 명가수는 명곡을 알아본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성시경님의 안목 완전 칭찬합니다. 200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가을 노래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거리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가을 감성 발라더 성시경님, 내년 가을송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도 쓸쓸해지는 가을 노래 4위는 가을 감성을 절로 떠올리게 하는 성시경님의 거리에서였습니다.